간단한 벤치입니다. 쿨러 벤치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. 벤치 돌릴 제품은 i5-12400F에다가 요 정품 쿨러 두 개 성능 차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플라스틱 커버가 다 돼 있어요.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써멀도 안 훼손시킨 상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나 이거 한번 부셔보고 싶었어. 아이, 기쿨 정도인데 뭐 하나 정도는 부셔도 괜찮잖아. 부시기 장인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. 자, 어떻게 해놨는지 지금 보세요. 이만큼이 플라스틱이야 지금. 요거 요번에 말 좀 많게 생겼어요. 날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, 전에 있던 거 몇 개야? 일곱 개 돼, 다섯 개짜리. 자, 요렇게. 그리고 요 뒤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 중에서 절반은 또 이렇게 돼 있다. 여튼 한숨이 나옵니다. 벤치를 돌릴 보드. 아니, 어제 H610에다가 돌리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, 그죠? 진짜 거지같이 해놨어요. 맞아요. H610엔 이 구멍을 안 뚫어놨어요. 이글을 못 만져봤다고? 이글이글합니다 아주 그냥. 이런 드립도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? 이번 신형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안 들어간다. 아, 너 불량이냐? 아, 내가 꼽은 쿨러만 해도 몇만 개는 될 텐데. 너 진짜 정품 쿨러 중에 최악이다 너. 어우, 야. 빡빡하고, 일단 첫 번째로 예전 거는 화살표 보이시죠? 요거 요 화살표 모양이 있어서 이걸 반대로 모양을 딱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, 와, 이거 손가락 지금 얼얼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넌 실패야. 넌 장착서부터 실패야. 플라스틱 소재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, 야, 회장님 이거 못 꼽는다 너. 이거 100%다 너. 잠깐만, 이거 내가 또 오늘은 좀 특별한 걸로 한번 또 켜봐야지. 이건 HDMI로. 야호! 티라노님, 내가 전화 몇 번 했는 줄 알아? 전화를 왜 안 받아? 나 얼마나 실망감에 쌓였던 지금, 어?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뷰수가 난리 났잖아. 자, 여튼. 야, 4.0. 4.0 그대로 나오고, 2도 더 높은 22.2도. 자, 이미 100W. 야, 어제 내가 돌렸을 때 81W, 88W까지 먹었거든요? 확실히 H610에다 붙이면 제대로 못 쓰네. 10분째입니다. 50에서 51 왔다 갔다. 느낌상 꺼지진 않을 것 같다. 꽤나 괜찮은 그리스예요. 저거 맨손으로는 못 풀겠어. 분신사바 막 그런 느낌? 원래 이게 이렇게 쉽게 꼽혀야 되는데 넌 실패야. 넌 장착서부터 실패야. 너무 꼽기 힘들어 저거. 자, 부스터 올온 올라갔습니다. RPM은 비슷하다. 지금 105W 정도를 맥심으로 거의 찍었잖아요. 근데 온도가 유지력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.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이거 봐봐.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도 지금 클럭이 떨어지질 않아요. 1176RPM인데 클럭은 유지된다. 요번 기쿨 이름이 라미나 RM1인가 봐요. 누가 생각나는 거 같은데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소음 비슷하다. CPU 생김새가 이렇게 크게 바뀐 게 몇 년 만에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됐는데, 소켓 자체도 바뀐 것도 9세대나 버텼어요.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던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쿨러를 조금 더 좋아하지 않나. 뭐 주관적인 거니까. 쿨러라는 게 뭐 소음 부분, 발열, 해소 능력 크게 두 개의 성능을 잡아볼 수 있는데, 소음은 비슷해요. 결국에는 발열, 해소 능력 자체가 이제 조금 더 좋아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뻐하면서 많이 쓰지 않나.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 영상을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다면 구독은 올수, 댓글은 필수,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재밌게 감사합니다.